68.8. 어우,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평균이니까. 30명이, 냈지만, 네. 마지막, 우리 다음 주 모의고사가 7회차 마지막이네요. 모두 다 80점을 넘기 위해서 노력하셔라. 네. 자, 13번 보죠. 254페이지에. 자,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개발이란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걸 공급하는 이런 걸 개발이라 하는데, 이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 한다? 제외된다 라고 나와야죠. 기억해놔야죠. 시공은 제외된다. 자, 두 번째, 시장 분석이라고 나왔네요. 시장 분석 나오면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현재를 포함해서 개발된 부동산이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될,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 판매 가능성을 시장성이라고 하죠. 이건 뭐라고 한다? 시장성 분석이라고 한다. 시장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이죠.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시장성을 예측하려고 한다. 자, 3번에 보니까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서 일어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를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개발 부동산을 현재 팔 수도 있으니까 현재나 뭐가 나와야 돼요? 미래가 나와야죠. 미래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과거가 들어가면 안 되고. 자, 4번에 보니까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용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토지용규제는 정부가 민간에게 규제하는 거니까 공법이라고 하고, 소유권 관련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것은 개인 간의 다툼을 얘기하는 이건 사법적인 측면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틀리게. 토지용 규제 나오는 건 공법. 그 다음에 소유권 넓으면 사법.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나오면 연결이 잘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는 거죠. 지역에 있는 경제 요인을 인구, 고용, 소득, 복지, 행정 다 전체적으로 전체적, 거시적, 총량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개발 사업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거시적이라는 말 나오고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지역의 특성을 보는 거죠. 지역의 인구, 소득, 고용, 행정, 복지 등 전체적으로 분석한다. 틀린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옳은 건 5번. 모르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다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개발 관리론은 사실 배운 내용은 핵심만 배워서 3분의 1도 안 배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딱 배웠고 나머지는 안 배웠으니까 안 배운 내용이 나와도 괜찮은데 이거 나오면 이거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배웠으니까 전체적, 거시적, 지역의 특성, 인구, 고용, 소득, 행정, 복지 이런 거 나오면 다 지역 경제 분석 이렇게 찾아야죠. 옳은 건 5번이고. 자, 15번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자, 옳은 거. 자, 차별화 나왔네요. 우리가 세, 수, 공, 차. 뭐를 차별한다? 공급상품을 차별한다. 우리 공급상품, 개발부동산이 차별화된 것을 소비자에게 위치시킨다, 자리 잡게 한다, 인식시킨다, 각인시킨다. 이런 말이 나와야죠. 자, 부동산 시장을 명확한 여러 개의 구매자 집단으로, 구매자는 누구예요? 수요자죠. 수요자 집단으로 나눈다라고 나왔어요. 수요자 집단을 나눈다라고 나왔으니까 뭐라고 나와야 된다? 세분화라고 나와야죠. 수요자를 세분화한다. 자,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나왔는데 특정 부동산의 유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나왔으니까 이건 시장 분석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흡수율 분석은 개발사업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것보다 과거를 파악하지만 뭘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죠. 미래 판매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미래 판매될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시장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4번에 지역의 인구, 소득, 고용 등 모든 부동산의 수요 시장에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체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에서 수요 나왔다고 시장 분석을 찍으면 안 돼요.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건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와도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전부를 분석하는 거. 전체적이니까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지역경제분석이라고 나와야 돼요. 지역경제분석. 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수익성이 결과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원인들, 요인들, 투입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 이 민감도 분석을 사용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 타당성 분석이죠. 타당성 분석에서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 수익성이 가장 중요해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도 분석하는 거, 민감도 분석. 옳은 건 5번이겠네요. 자, 지시성 타자만 암기되어 있으면 되고. 자, 16번에 정비사업이다 라고 나왔네요. 자, 정비사업. 자,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기억해 보니까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나타나는 뭐?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를 개발하는 거 뭐라고 한다? 재건축이라고 하고, 재건축. 자, 니은을 보니까, 자, 일단 디귿 먼저 보죠.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했는데 상공업지역도 도시지역이고 도시기능, 상권활성화, 도시환경 이렇게 도시 나오면 도시재개발 나와야죠. 재개발. 자, 그 다음에 가장 열악한 곳을 우리가 개선하거나 개발하는 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죠. 자, 보니까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뭐와 뭐? 단독 다세대예요.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정비사업 세 가지. 자, 17번에 자,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환지는 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어나고 수용, 매수는 수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은 이건 공영개발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자, 혼합한 방식으로 라고 나왔어요. 자, 환지와 수용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혼용 방식이라 한다. 혼합했으니까 혼용 방식이라 한다. 맞죠? 자,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뭘 써요? 환지를 쓰죠? 주로 환지지만 환지만 쓰는 건 아니에요. 혼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 매수와 환지를 혼용할 수도 있다. 수용과 환지를 혼용할 수 있다. 자, 맞는 얘기고. 자, 이번에 재개발이 있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재개발을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 정리하면 학문적 재개발을 분류할 때 보전 재개발이 있고 수복 재개발이 있고 개량 재개발이 있고 철거 재개발이 있더라. 네 가지가 있더라. 자, 네 가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철거하는 건 가장 적극적으로 재개발하는 거예요. 싹 밀어버리고 완전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걸 철거 재개발. 개량을 우리가 공법에서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 첨가하겠다. 기존 시설에 확장하거나 개선하거나 그 다음에 첨가하겠다 이런 말 나오면 개량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량. 자,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인데 자, 보전과 수복인데 가장 많이 쓰는 건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수복이죠. 원인만 제거하는 거예요. 원인만 제거하는 개발을 이걸 수복재개발. 그러니까 노후 불량화 원인만 제거하는 거 수복재개발. 자, 보전은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재개발하는 것을 보전 재개발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뭘까요? 보전이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수복 재개발이죠. 그래서 보전과 수복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놔야 돼요. 최근에 나온 건 감정평가 시험에서 개량이 나왔어요. 답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 첨가하는 거 개량 재개발. 자,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재개발을 이렇게 네 개로 분류했을 때 자, 보전 재개발과 그다음에 수복 재개발 이게 두 개를 기억해 놔야죠. 보전은 예방인 거고 수복은 원인만 제거하는 거다. 자, 봤을 때 자, 현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한다. 얘가 중요한 거죠.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뭐라고 한다? 수복 재개발. 자, 보전이란 말 나오면 예방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재개발하겠다.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방적으로 사전적으로. 자, 틀린 건 2번. 우리 시험에 한 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답으로 나와서 계속 지문을 쓰는 거예요.
자, 원인만 제거하는 거, 수복 재개발. 이 수복이란 말이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출제자가 수복이란 말을 지문으로 답을 낼 수 있어요. 3번 보죠. 3섹터인데 민간 사업자가 수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건설 나왔으니까 비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소유 운영한 후 소유 운영했으니까 소유하는 것도 O, 운영하는 것도 O죠. O가 끝나면 비 O인데 끝나지 않고 뭔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도 한번 보면 사업이 종료된 때 국가 지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전 나오면 T죠. 그럼 이제 세 개를 써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하나를 생략해서 BOT라고 해야 되겠죠. BOT 맞는 거죠. BOT 방식. 소유 운영도 O니까. 자, 4번에 보니까 현재 수준의 도시설이 미달되어서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첨가하거나 개선하겠다. 이런 재개발을 뭐라고 한다? 개량 재개발.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 첨가하겠다. 이런 건 개량 재개발. 자, 5번에 보니까 환지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변경 등의 이용에 따라서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한다? 돌려주는 거죠. 재분배한다라는 거죠. 환지 방식. 이때 환지 사업 방식으로 주로 개발하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이라 그러죠. 도시개발사업, 환지사업 방식. 이때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데, 재분배하는데 두 개를 빼고 돌려주는 거죠. 두 개가 뭐다? 빼는 거. 공공용지와 채비지. 공공용지와 채비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보류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공공용지와 처분해서 공사비 충당하는 채비지. 이 두 개를 빼고 원토지 소유자에 돌려준다. 이때 환지사업 방식에서 이따가 잠깐 나오겠지만, 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나와야 돼요. 어렵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가 어렵다. 개발하면 이익이 발생하죠.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이걸 정부가 뺏어서 좋은데 쓰겠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뭘로? 개발 부담금으로 뺏어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자, 환지 사업 방식을 택해서 했을 때 개발된 토지면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개발로 바꿨으면 땅값이 올라갔겠죠. 이건 감정평가에서 땅값이 오른 만큼을 면적을 줄여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려줬을 때는 개발 이익을 전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받은 다음에 도시가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활성화되면서 땅값이 막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건 다 누가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니까 돌려준 다음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걸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주기 전에 올라갔다라면 충분히 정부가 뺏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돌려준 다음에 추로 땅값이 올라가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방식, 환지 사업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자, 18번 보죠. 자, 수용과 환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뭐, 우리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수용과 환지. 수용은 주로 공영개발에서, 공공개발, 공영개발. 환지 사업 방식은 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어난다. 자, 환지 방식에서 자, 간보율에 따라서 간보된 토지는 환지되고, 자, 줄어든 만큼을 돌려주죠. 환지되고, 채비지는 뭐 해서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한다. 빼고, 두 개 뺀 거, 공공용지와 채비지를 빼고 돌려주는데, 이때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건 채비지라고 한다. 맞고, 자,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이 초기 사업비는 토지 구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구매하는데 돈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 방식은 땅 사는데 얘가 수용하니까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그럼 토지에 땅값을 줘야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수용 방식 부담이 크다. 근데 환지는 어때요? 땅을 사서 개발하는 게 아니죠. 동의를 얻어서 개발해서 개발된 토지를 돌려주니까 초기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자, 환지 사업 방식은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 자, 사업 시행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자, 환지 방식은 여러 가지 주민 의견과 동의를 얻어가지고 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넓은 범위에 또 일어나니까 속도가 느리고, 수용은 정부가 수용해서 이걸 땅을 사버려서 마음대로 쭉 개발하니까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 따른 공영 개발은 속도가 빠르다. 즉, 환지 사업 방식으로 일어난 도시개발 사업은 속도가 느리다. 자,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의 비해, 환지 방식의 비해가 빠졌네요. 비해. 강제성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맞고. 자, 가장 중요한 건 5번이죠.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가 용이하다, 어렵다. 어렵다. 수용 방식은 개발이익 환수가 용이하죠. 정부가 보상금 주고 땅을 사서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간 건 다 누구 거? 정부 거. 그러니까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가 어렵다. 자, 다시 한번 보면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뺏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개발 부담금이죠. 무슨 법률이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재건축하면 초과이익이 있어요? 있죠. 초과이익 발생할 수 있겠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했을 때 초과이익을 다 갖지 말고 정부가 빼서 좋은 데 쓰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죠. 부담금. 자, 개발 부담금도 있고 재건축 부담금도 현재 시행되고 있죠. 누가 먼저 도입되어서 실시하고 있었을까요? 개발 부담금이죠. 얘가 먼저. 재건축이라는 건 아파트 재건축이니까 지어진 다음에 얘가 50년 넘게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재건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나중에 도입된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이 먼저, 재건축 부담금은 최근에서야, 2006년에서야 도입된 제도니까 최근에서. 그래서 개발 부담금 먼저,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이 나중에. 이것도 기억해놔야 돼요. 최근에 나온 법령 순서. 이런 건 사실 문제되면 안 되는데 나왔으니까 나온 것만 기억해놓고. 자, 실명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어요. 누가 먼저?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실신이라고 외워야 돼요. 실신. 실명제가 먼저, 신고제가 나중에. 부동산 실명제가 먼저 도입됐고 나중에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나중에 도입되어서 실시된 거다. 실신 기억해놓고 개발부담금 먼저, 재건축부담금 나중에.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 재건축 부담금과 신고제는 거의 같은 시기예요. 2006년에 최근에 나중에서야 실시된 거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나중에 재건축 부담금, 그 다음에 실신, 실명제 다음에 신고제. 시험 문제 나왔대요. 네. 자, 20번 보죠.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방식, 민간이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3섹터 개발 방식을 말하는 거고, 3섹터에 대해서 올바르게 연결한 거 보니까 기업. 자, 준공과 동시에 준공이니까 비.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에 귀속하며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트랜스퍼 T.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했다 오퍼레이트 O니까 BTO 이렇게 나오겠죠. BTO. 자, 그다음에 디귿 리을 중에 BTO 방식 쓰는 건 뭐예요? 도서관 학교예요? 도로 터널이에요? 도로 터널이죠. 도로 터널이 주로 BTO 방식이죠. 자, 니은을 보니까 준공했고, 준공 B. 그 다음에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에 귀속시켰으며 트랜스퍼.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운영을 인정했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자, 국가 지자체에 협약해 정한 기간 동안 임차여가 나왔죠. L 나왔으니까 세 개로 BTL. 주로 어떤 거? 학교, 기숙사, 도서관 같은 거, 이런 거 지을 때 BTL, BTL. 자, 부동산 관리 보죠. 개발 관리론이니까 개발 관리론에서 주로 나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개발에 대해서 배웠어요. 개발. 개발 방식이 쭉 있다. 공용계 1섹터 개발, 2섹터 개발, 3섹터 개발도 있고 개발에 따른 위험도 있고 개발에 따른 과정에서 예타, 부타 배웠고 개발할 때 타당성 분석을 지시성, 타자, 개발할 때 대표적으로 수용과 환지를 쓴다. 이건 다 개발에 대한 내용이죠. 재개발에 대해서 정비사업도 세 가지 배웠고 재개발하는 것도 배웠고 이건 개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개발에 대한 내용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가 개발 관리론이니까 관리론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이건 무조건 맞아야 돼요. 관리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 마케팅이 하나 있죠. 마케팅. 마케팅.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개발관리론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 개발에 두 문제, 관리에 한 문제, 마케팅에 한 문제. 가장 범위가 좁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개발관리론과 마케팅이에요. 무조건 잘 정리해야 되고. 자, 이만큼만 딱 외우면 돼요. 이것과 이 페이지 두 개 외우면 된다. 자,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 관리. 우리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기,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 이 기술적이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기술적을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올 때 법경기의 기술을 다른 말로 물리적이란 말 했어요. 물리적.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물리적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리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죠. 눈에 보이는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눈에 보이는 하자. 마모, 파손, 노후화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물리적인 뭔가 감가가 일어났다, 물리적인 하자가 발생했다 이런 것은 마모, 파손, 노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감가, 눈에 보이는 하자, 마모, 파손, 노후화,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적이란 말 나오면 물리적이라는 말 나오고 이건 마모, 파손, 노후화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자, 법경기니까 먼저 법률적, 법적인 문제가 없게 관리하는 거, 법률적 관리. 이건 뭐 당연히 알겠죠. 권리관계, 우리가 계약법, 등기, 등기법, 계약법, 공법상 규제 이런 거 다 법이니까 법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거, 법률적 관리. 그럼 얘는 찍어도 맞을 거니까 법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 구분할 건 이거 아니면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경제적 아니면 기술적. 경제적, 기술적. 경제적은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돈 벌려고 관리하는 거예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돈 벌 수 있는 걸 찾아내서 관리하는 걸 이걸 경제적 관리. 자, 이때 자산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산 관리. 자, 여기에서 이 PPT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산 관리예요. 우리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자산 관리. 자산 관리 예를 보니까 투자 나왔고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것도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샀다는 거니까. 투자 위험, 재투자, 포트폴리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가 나오면 모두 다 뭐에 해당되냐면 자산 관리.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이 뭐다? 경제적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말이 나오면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 투자 나오면 자산 관리. 자산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포함된다. 근데 돈 벌려고 관리하는 거. 우리 회사는 이윤 창출이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가장 파워가 센 곳이 부서가 어디? 인사과였어요. 그래서 인사과가 힘이 센 이유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관리에 여러 예가 있는데 혹여나 실수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인력 관리하는 거. 얘는 사람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뽑은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력 배치가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용과 배치, 이 배치가 나오는 거 인력 관리다. 여기에 외주 관리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 외주 관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인력 관리와 외주 관리를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외주 관리는 외부 업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관리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근데 직접 고치기가 어렵죠. 그럼 누구? 외부업체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빠르게 신속하게 외부업체를 불러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고장난 걸 수리할 수 있게 하려면 외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건 엘리베이터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적 시설 관리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인력 관리는 사람을 뽑아서 능력을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시키는 인사과에서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돈 벌려고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경제적 관리에 해당된다. 얘가 아주 먼 옛날에, 멀고 먼 옛날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인력 관리, 경제적 관리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관리는 기술적 나오면 물리적 나와야 돼요.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마모 파손되었을 때 고치거나 기능적 하자, 고장난 거죠. 고장난 시설 같은 걸 고치는 거, 기술적 관리. 이건 보니까 사용자 등의 요구에 따르는 사용자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바꿔주거나 고장났다 그러면 고쳐주거나 고장났거나 불편했을 때 이걸 누가 야 불편하니까 고쳐줘 라고 할 때 가서 고치는 따르는 소극적인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청소, 설비, 설비시설이 가장 대표적이죠. 보안관리 이런 것들. 이 보험은 화재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외주 관리하는 것도 외부업체 관리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시설 같은 걸 관리하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자산 관리고 자산 관리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경제적 관리에 속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얘예요. 자, 이 두 개가 기술적 관리에 해당된다를 외워놔야 돼요.
이건 뭐 상식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놔야 돼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우리가 아파트 입구는 중요한 곳이잖아요. 아파트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아파트 입구에 딱 보이는 곳에 분리수거 쓰레기장 있으면 쓰레기 날리고 냄새나면 좋지 않을 거예요. 그건 아파트 입구라는 중요한 부지와 분리수거 쓰레기장이라는 건물이 얘가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안 보이는 곳에 치워놓는 거 이거 기술적 관리에 해당된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활동 이건 기술적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계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행위. 이 경계를 확정하는 건 울타리 설치하려고 했죠. 할머니가 자꾸 옥수수 심고 아파트 부지에 들어오니까 이건 아파트 땅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안 들어요. 그럼 울타리 설치하려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뭐 해서? 경계를 확정해서. 경계 확정하려면 경계 측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하는 거예요. 울타리 시설과 관련됐으니까 얘는 기술적 관리. 자, 이 기술적 관리에 시설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 시설 관리. 여기에 설비, 시설 똑같은 얘기니까. 얘는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표에서 먼저 첫 번째 정리할 건 부동산 관리를 복합 개념으로 봤을 때 법, 경기 이렇게 구분하고 경제적은 돈 벌려고 기술적은 물리적 하자, 기능적 하자를 이걸 처리하는 과정을 기술적이라고 한다. 기술적은 언제나 물리적과 같이 다녀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물리적 나오면 마모, 파손, 노후화가 떠올라야 되고 이때 돈 벌려고 하는 것 중에 투자, 돈 벌려고 투자 나오는 건 이것들은 다 자산관리고 자산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포함된다. 자, 기술적 관리에 설비, 시설 관리가 포함되니까 시설 관리도 기술적 관리에 포함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 두 가지가 있더라. 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거나 그 다음에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 측량하는 거 이거 기술적 관리 두 개 기억해놔야 돼요. 울타리 설치하려고 경계 측량한다. 아파트 입구에 있는 분리수거 쓰레기장을 뒤로 치워놓는 거 이거 기술적 관리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 기억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에 따라서 부동산 관리하는 거 자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거 자가관리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 위탁관리 간접관리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맡긴다 혼합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때 부동산을 관리하는 전문업체가 어디예요? 자산관리회사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해서 위탁받아서 부동산 운영관리했던 거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거죠. 전문가죠. 관리하는 전문가회사.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이 뒤집어지는데 하나를 딱 정리해놔야 돼요. 자가관리는 기밀 보안 유지에 뭐하다? 유리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밀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설계 도면이나 금고 위치 같은 걸 내가 잘 이걸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탁관리는 가장 큰 단점이 내가 맡겨서 하다 보니까 기밀 보안 유지에 뭐하다? 불리하다라고 나와야 돼요. 즉 맡기니까 금고 위치나 설계도나 이런 보안시설 같은 게 노출될 수 있어요. 위탁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기밀 보안 유지에 불리하고 자가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기밀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법경기 관리를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적 관리 가능할까요? 종합적 관리가 가능할 거고 지휘 통제력도 발휘될 수 있을 거고 직접 시키니까 업무 처리도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장점, 이런 건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자 가장 큰 단점을 본다라면 자 전문성이 결여된 건 당연할 거예요. 얘가 부동산 관리 전문가는 아닐 거니까 가장 큰 단점은 매너리즘 타성화 안일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가장 큰 단점이죠.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안일해지거나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쁜 습관에 빠지는 걸 타성화 안일화 매너리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이걸 빠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뭐가 고장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 오늘 그냥 술 한잔 먹고 내일 하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별 문제 없었어. 이러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타성화 안일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빠질 수 있다. 자, 위탁관리는 가장 큰 단점이 타성화를 뭐한다?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책임지고 돈 주고 수수료 주고 맡겼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얘가 게을리해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얘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타성화 안일화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점은 이제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적 관리할 거고 관리비가 안정화될 거다. 이 관리비 안정할 거는 비효율적인 관리비가 지출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관리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뭔가 고장나면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해서 인력이나 자재 구입해서 고쳤는데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얘는 관리비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효율적인 관리비의 낭비가 없어요. 물론 맡겼으니까 뭔 줘야 돼? 수수료는 줘야 돼. 수수료에 대한 지출은 있을지언정 관리비는 안정화될 수 있다. 낭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가 하니까. 자, 간접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위탁하는 경향이 요즘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부동산은 자관리가 할 수 있겠지만 대형 부동산 같은 건 내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전문가에 맡기는 추세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자,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기밀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위탁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기밀 보안 유지에 불리하다. 자가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안일화 타성화에 빠져들 수 있다. 위탁관리의 장점은 안일화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자, 혼합관리는 일부 내가 위탁하고 일부는 필요한 것만 맡기겠다. 그래서 자,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는 이라고 했어요. 내가 다 하기도 애매하고 다 맡기기도 애매하니까 넘어가는 중간에 가장 적합한 관리 방식이 뭐냐? 이 중간을 뭐라고 한다? 과도기라는 말을 쓰죠. 과도기에 적합한 방식을 혼합관리. 근데 자, 일부 내가 하고 일부 맡겼어요. 어디까지 내가 하고 어디까지 맡겼느냐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죠. 보너스로 혼합관리 나올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자, 혼합관리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이제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혼합관리 시 혼합관리 방식을 택했으면 관리자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요. 혼합관리의 특징이 단점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건 어디까지 내가 하고 어디까지 네가 하는지를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관리자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여기까지 외워놓고 자, 임대차 관리에서 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암기할 부분이죠. 임대차 관리할 때 자, 우리가 유형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있고 이 부동산의 효용성을 얘기할 때 효용성을 얘기할 때는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만족을 주는 정도가 커야 그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만족을 주는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효용성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은 뭐가 좋아야 된다?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이렇게 효용성을 기억해놔야 되고 자, 임대차 관리에서 이제 임차인을 선정할 때 임차인은 어떤 임차인이 중요하냐?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 주거용이면 이웃과 잘 어울려야 된다. 유대성이 중요하다.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임대료에 수선비, 보험료, 세금 같은 게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모두 포함되어 있는 총임대차, 조임대차라고 얘기해요. 조임대차, 총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줘야 돼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화재보험 든다라는 것도 임대인이 우리가 재산세도 누가 낸다? 임대인이 내야 된다. 임대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주거용 하나를 정확히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상업용은 돈 버는 만큼 더 낼 수 있는 비율 임대차 이따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거고 가능 매상, 임차인은 가능한 매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임차인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자, 공업용은 순임대차. 이 공장의 특성을 임대인이 다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뭐 위험성이 큰 독극물인지, 폭발물인지 이런 걸 관여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 임대인은 순수한 임대료만 받을 테니까 나머지는 임차인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순수한 임대료만 받는 걸 순임대차. 공순 이렇게 외워놓고. 임차인은 적합해야 돼요, 공장과. 이 공장에서 만약에 임차인이 음료수 공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 많이 써야 돼요? 물을 충분히 끌어쓸 수 있는 공장에 적합한 임차인이 가야 되고 만약에 전기를 많이 쓴다면 전력 공급이 충분한 공장에 가야 되겠죠. 적합한 임차인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찍어도 맞을 거니까 그러면 얘 하나를 잘 기억해 놓으면 얘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주거용 하나를 잘 정리해놔야 된다. 상업용은 다 돈 버는 거고 돈 많이 벌수록 비율만큼 더 내는 것이 비율 임대차니까
돈 버는 거 관련된 거고 주거용을 잘 기억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공업용이겠다 이렇게 정리해 놔야 되고 자 건물의 내용연수와 건물의 생애주기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오면 보너스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앞으로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물경기를 많이 써요. 물경기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법경기였죠. 법경기의 법, 법률, 경은 경제적, 기술은 기술적, 물리적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감정평가로 넘어오면서 물경기를 쓰는데 이 물리적이 뭐예요? 이 물리적이 기술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물경. 자 그러면 이 기자는 기술이 아닌 거잖아요. 물리적이 기술이니까 이 기자는 뭐다? 기능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능적.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물경기 이렇게 볼 거다. 법경기가 아니라 물경기. 이때 물리적 나오는 건 기술적을 얘기하고 이 기자는 기능적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물리적 나오면 뭐예요? 마모, 파손, 노후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건물의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는 건물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의 나이를 얘기할 때 내용연수라는 말을 쓰고 건물의 나이를 기준에 따라서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건물의 나이를 볼 때. 자, 첫 번째, 물리적 나이, 물리적 내용연수는 마모, 파손, 노화에 따라서 내가 눈에서 얘가 마모, 파손, 노화돼서 사라질 때까지, 무너지기 직전까지의 나이를 물리적 내용연수라 그래요. 퍼팀연수라 그래요. 가장 나이가 길어요. 즉, 건물이 지어져서 마모, 파손, 노화돼서 무너지기 직전까지 나이를 이걸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하고, 얘가 만약에 300년이라고 해보죠. 이제 요즘 건물 잘 지니까 300년 버틴다고 해보죠. 눈에서 무너지기 직전까지 300년이래요. 자, 근데 300년의 물리적 내용연수 중에 모두 다 300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는 아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노후화되면 고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을 못 벌 수 있겠죠. 돈 벌 수 있는 나이를 뭐라고 한다?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하고 이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의 시설 설비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능은 누가 담당하냐면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시설 설비가 기능이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기능적 내용연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셋 중에 가장 긴 건 누구? 물리적 내용연수라는 것만 알면 되고 이 300년 동안에 기능이 문제없는 나이는 만약에 150년이라고 하고 돈 벌 수 있는 나이는 100년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나이 하나 기억하면 물리적 내용연수. 자, 이때 경제적, 기능적 내용 나오면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가 있죠. 암기 코드 있죠. 자,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경자가 뭐예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 경제적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제적과 관련돼 있어요. 이때 우리가 했던 건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가 형성되고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가 일어나는데 이 감가를 뭐라고 한다? 경제적 감가. 경제적이라는 말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에 사용되고 부동성과 인접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외웠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 나오면 무조건 경제적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따지는 건 외부 환경인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고 해보죠. 똑같은 부동산이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부동산인데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어요. 누가 가치가 높아요? 강남에 있는 거죠. 뭐가 다른 거예요? 외부 환경이 다른 거예요. 부동산 자체는 똑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돈을 벌 수 있느냐 가치가 높아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가장 크게 결정하는 건 무조건 내부 구성 요소가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영향이다. 돈 벌 수 있는 건 무조건 외부 환경과 관련이 가장 커요. 자,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뭐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변 환경이나 시장성, 주변의 시장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경제적 나오면 외부 환경, 돈 벌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자, 내용연수를 쓰긴 할 건데 감정평가에 쓰는 건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니까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감가액을 정할 때 감가액을 정해서 이걸 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감가수정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네, 그건 환원율을 정하는 거고, 시이조는 환원율을 정하는 거고, 얘는 정률상 관찰 분해라고 해요. 정률상을 관찰해서 잘 분해해보자. 이제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률상. 정액법,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된다. 정률법,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 상환기금법, 이자를 계산해서 감가액을 정한다.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내용연수법이라 그래요. 내용연수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건물의 나이에 의해서 감가액을 정한다는 거예요. 건물의 나이가 몇 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용연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에 쓰는 이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를 쓸 거냐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내용연수. 그래서 감정평가, 감가수정에서 경제적 내용연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률상이 내용연수법인데 경제적 내용연수를 바탕으로 해서 정하는 거 정률상. 이 관찰법은 그냥 감정평가사가 관찰, 눈으로 관찰해서 판단하는 거고, 분해법은 분해하고 분해하고 나누고 나누고 구분하고 구분해서 감가액 정하는 거 분해법,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기능적, 얘가 이제 또 중요하죠. 기능을 결정하는 건 시설 설비를 얘기하는데 이건 외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이에요. 이게 내부 구성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내부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을 얘기할 때 내부 구성 요소고, 우리가 암기 코드가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부에 있는 개개가 기형적으로 잘생겼다, 이렇게 했었어요. 내부 구성 요소, 개별 분석, 개별성, 얘가 뭐다? 기능적 감가였어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가 결합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된다가 균형의 원칙. 얘가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걸 기능적 감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와 관련된 것은 기능적. 내부 구성 요소가 나오면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 우리가 줄여서 설계, 설비 등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감가로 한번 해석해보죠. 자, 물경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쓰일 거예요. 물경기, 감가도 물경기. 그러면 건물이 너무 오래 지나서 노후화되었대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상가 건물이 있는데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다거나 주변이 낙후돼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있어요. 또는 장례식장이 막 들어서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 이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예요. 자, 그 다음에 큰 상가가 있는데 이 안에 큰 상가인데 엘리베이터가 얘가 5인승짜리 하나밖에 없어. 가치가 떨어지겠죠? 설비가 큰 부동산과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이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설비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트가 50평짜리가 있는데 화장실이 좁은 게 하나밖에 없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천장이 너무 높아서 냉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설계, 설비, 구조 이런 거 나오면 기능적 감가예요. 그 세 개를 구분해야 돼요. 물경기. 야, 그러면 세 개면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하나가 뭐냐면 법으로 정한 내용연수, 법정. 이 법은 행정을 얘기하니까 행정적 내용연수. 이건 뭐냐면 이 세 개 말고 우리가 세금을 정할 때 뭘 만들어야 되냐, 뭘 정해야 되냐면 세금을 정할 때 소득세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산할 때 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순이감세율이었죠. 이 감이 뭐예요?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이란 말은 세금을 정할 때 쓰는 말이고, 감가수정이란 말은 감정평가에서 쓰는 얘기예요. 저는 다른 얘기예요. 세금을 정할 때 감가상각을 쓰는데, 세금을 정할 때 감가상각. 그러면 이 감가상각도 건물이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그럼 감가상각을 마음대로 개인이 인정해서 야, 한 해는 감가상각이 1억 쓸 거야, 내년에는 5억 쓸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정하는 나이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법으로 정한 나이가
100년이다 이렇게 딱 정해졌다면 이 건물이 100억짜리라면 1년에 감가상각은 얼마만 1억씩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법으로 건물의 나이를 정해줘야 감가상각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정하는 내용연수가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정 내용연수. 무슨 법? 세법 얘기하는 거예요. 세법. 그러니까 뭘 정할 때? 세금을 정할 때. 세금을 정할 때 쓰는 말을 뭐라고 한다? 감가상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감가상각. 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감가상각은 무슨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감가수정은 무슨 원가를 기준으로 하냐? 이게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무조건 감정평가는 무슨 원가? 재조달 원가 나와야 되고 감가상각일 때는 취득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취득원가, 살 때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기준 시점에서 다시 생산하는 데 원가를 얘기하는 재조달 원가를 쓴다.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배우겠죠. 어제 중요한 건 이 하나를 기억해놔야죠. 감정평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원가? 재조달 원가라고 나와야 돼요. 자, 총 내용연수가 네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할 때 무조건 그냥 생각 없이 외우면 안 되고 앞으로 이제 물경기를 많이 쓸 거다. 눈에 보이는 거, 외부 환경, 내부 구성 요소, 물경기가 있고 나이를 얘기할 때 건물의 나이에 세금을 정할 때 감가상각이 필요한데 이건 건물을 나이를 정할 때 나라에서 정해주는 나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세법상의 나이를 법정 내용연수, 행정적 내용연수 이렇게 얘기한다. 자, 건물의 생애주기, 건물이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신축과 안정, 이 두 개가 필요한데. 자, 전개발은 개발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전, 건물을 짓기 전에 부지만 있는 상태, 땅만 있는 상태고 계획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단계를 개발 전 단계, 전 개발 단계.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완공한 단계를 신축 단계라 그래요. 완공한 시점을 얘기하니까 다 새 걸로만 있겠죠? 새 걸로만 있으니까 마모파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유용성의 활용도가 가장 높겠네요. 물리적 가치가,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축 단계에서 건물을 완공한 시점의 단계니까 마모파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다른 말로 물리적 가치가,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이렇게 얘기하고, 자, 신축하자마자 바로 임차인이 모두 들어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안정화돼서 기능들이 다 유지가 되면서 임차인이 다 들어와서 돈을 벌기 시작할 건데 그런 단계를 안정 단계라 그래요. 가장 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장 기간. 건물이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가장 건물이 재기능을 발휘하는 안정 단계가 가장 긴 단계다. 대부분은 안정 단계고 이때 재기능을 발휘한다는 건 건물은 왜 지었어요? 돈 벌려고 지은 거죠. 임차인들이 와서 돈을 임대료 수익을 내면서 임대료를 충분히 벌 수 있는 기간이 안정 단계예요. 자, 노후 단계는 노후화되면서 얘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기를 이걸 노후 단계, 쓸모없는 단계를 폐물 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건물의 생애 주기를 보는 건 왜 그랬냐, 학자들이. 자, 건물이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돈을 가장 많이 들이는 기간이 언제냐를 따져봤더니 대부분 다 이걸 준공할 때, 완공할 때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노후화되어서 이걸 다시 수선, 이거 수선하거나 유지하는 보수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대요. 자, 그러면 유지 수선 계량은 어떤 단계에 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노후되기 전에 하는 게 좋다. 노후되기 전이 언제예요? 안정 단계죠. 그래서 안정 단계에 계량 수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할 건 신축과 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딱히 외우지 않아도 느낌으로 찍어도 맞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신축 완공했을 때니까 마모파손이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 그다음에 안정 단계의 재기능을 담당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단계고 가장 긴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후되기 전에, 악화되기 전에 뭐 하는 게 좋다? 수선, 계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보죠. 자,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옳은 거. 자, 포트폴리오 나왔어요. 딱 떠올라야 돼. 무슨 투자? 분산 투자죠. 투자 나왔어요. 투자. 왜 투자한다? 돈 벌려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자산 관리 아니면 경제적 관리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시설관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산관리거나 또는 경제적 관리가 나와야 돼요. 자, 매입했다, 샀다, 투자 나왔다. 여기에 또 재투자 나왔으니까 투자 나오면 특히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이거예요. 포트폴리오. 이건 투자라는 말이 빠져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거 해석할 수 있느냐를 출제자가 묻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나오면 이건 투자, 돈 벌려고 한다, 자산 관리 아니면 경제적 관리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보니까 혼합 관리는 모두 위탁해요, 필요한 것만 위탁해요. 필요한 것만 위탁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과도기에 적합하다. 맞죠?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적합한 방식이고, 자, 관리자들 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한다. 자, 3번에 직접 관리는 자가 관리 얘기하는 거죠. 자가 관리는 위탁 관리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이 기밀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죠. 그래서 보안 기밀 유지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맞네요. 3번이 가장 중요하죠. 자, 4번에 유지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거. 유지와 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계량. 자, 계량은 우리가 아까 기존 시설에 이걸 확장, 개선, 첨가한다는 거죠. 외부 형태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는 건 계량, 변하지 않는 건 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리에서 무슨 행위냐라고 얘기할 때 유지 행위가 있고 계량 행위가 있어요. 유지 활동, 계량 활동,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관리를 얘기할 때 학자들이 보니까 둘 다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는 행위는 맞아요. 근데 외부 형태를 변화시킨다라고 나오면 계량이 나와야 되고, 외부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라고 나오면 유지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계량이라고 나와야 돼요. 유지와 계량. 부동산 활동에서 우리가 계량 행위가 있고 유지 행위가 있는데, 자, 계량은 변화시키면서 나와야 되고 유지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자, 유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나올 거야. 유지가 여기에 예방적, 그 다음에 대응적, 그 다음에 예방적, 대응적, 그 다음에 일상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어쨌거나 유지와 계량이란 말이 나올 때 중요한 건 외부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나오면 계량,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나오면 유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것도 답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계속 등장하는 질문이고, 자, 5번에 보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자,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발생하는 걸, 이걸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 물리적 나왔으니까 뭐다? 기술적,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물리적, 기술적. 그래서 이런 건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관리. 이때 기술적 관리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따로 외워야 되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이 두 가지가 뭐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경계를 측량하는 거, 울타리 시설 설치하려고 경계 측량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기술적. 그러니까 이 지문은 물리적 나오면 무조건 기술적이라고 이렇게 연결 쳐야 돼요. 법경기에서. 이걸 다른 말로 시설관리라고 해도 괜찮아요. 시설관리도 포함되고 있는 거니까. 자, 1번 보죠. 자, 관리 신탁은, 자, 관리를 신탁했다는 얘기예요. 신탁은 소유권에 이전이 있더라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고 신탁회사에게 무조건 다 알아서 관리해줘라 라고 해서 수익 돌려주면 관리해준 수수료 충분히 많이 줄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도 신탁할 수 있죠. 토지 신탁이었죠. 토지 넘겨줘서 우리가 개발을 다 맡겨서 개발 다 끝내주고 수익 돌려주면 수수료 주겠다. 처분 신탁도 있어요. 내가 개발을 했는데 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너무 덩치가 커서 내가 판매하기 어려우니까 신탁회사에게 야, 소유권 넘겨줄 테니 네가 처분 좀 해줘. 그리고 수익 주면 내가 높은 수수료 줄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관리도 신탁할 수 있더라. 자,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인수한 부동산을 보존 또는 계량하고 임대되는 분들 사용하면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 인수한 부동산을 보존 또는 계량하고 임대하는 건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맡길 수도 있더라. 처분도 맡길 수 있어요. 이걸 처분신탁. 개발도 맡길 수 있죠. 이걸 개발을 맡기는 걸 토지신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서 얘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서 얘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건 보존하는 거고 계량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해서 관리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수익을 주고 대가로 수수료 받는 거 이렇게 관리 신탁도 있을 수 있더라. 자, 두 번째 보니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관리 신탁도 있을 수 있다. 자, 자산 관리는 우리가 경제적 관리의 일종이라 그랬죠. 경제적 관리, 자산 관리. 가치를 증진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내서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포트폴리오 나오면 분산 투자, 투자 나오는 거죠. 투자, 투자, 매입하는 것도 투자, 재투자, 투자 나오는 건 돈 벌려고 하니까 자산 관리 또는 경제적 관리라고 할 수 있죠. 자산 관리라고 하거나 여기에 경제적 관리가 들어가면 되고. 자, 3번에 보니까 자 설비라고 나왔고 외주 관리. 이 설비를 관리하려면 외주 업체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이건 뭐 전기, 보일러 이런 거 관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 관리 또는 뭐라고도 한다? 시설 관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4번에 보니까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하는 거 중요하죠. 무슨 관리다? 복합 개념의 기술적 관리 나와야 돼요. 즉, 경계 측량하는 거 기술적 관리. 또 하나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거 복합 개념 중에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이건 상식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워놔야 돼요. 대표적으로 기술적 관리,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 측량한다. 두 개 외워놓고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자, 5번에 보니까 시설 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되는 거죠. 부동산의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 기업에 따라서 요구에 따르는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고장났다, 불편하다, 고쳐줘라 하면 시키면 가서 고치는 거니까 소극적 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3번 보죠. 부동산 관리에서 옳은 거. 자, 과도기에 적합한 방식 혼합 관리. 책임 소재가 불명하다,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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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걸 다른 말로 관리자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직접 관리는 자가 관리 얘기하는 거죠.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건 자,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성화에 빠져들 수 있는 거고, 타성화를 방지하는 건 무슨 관리? 이건 위탁 관리죠. 전문가에 맡기는 거. 자, 합리적인 관리비 지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 쓸데없는 비효율적인 관리비의 낭비가 존재하지 않고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이걸 얘기하는 건 뭐다? 위탁관리라고 나와야 되고. 자, 세 번째, 간접관리는 위탁관리죠.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높일 수 있으며 가장 큰 단점이 뭐다? 기밀 보안 유지에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죠.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관리보다 뭐하다? 불리하다라고 나와야 돼요. 직접관리보다 기밀 보안 유지가 어렵다,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위탁관리는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종합적인 관리래요. 이건 뭐냐면 법경기를 다 종합해서 관리하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관리 가능하며 건물에 대해 통제 권한이 가능한 것은 이건 뭐다? 자가관리 또는 직접관리라고 해야 돼요. 건물주가 직접관리하는 거. 자, 5번에 보니까 혼합관리는 직접관리와 간접관리를 병용화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방식을 말한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 특히 개발관리론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너무 뻔한 답은 주로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주로 있어요. 너무 뻔한 답.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읽어봐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쉽다 보니까. 그래서 개발관리론 특히 5번까지 잘 읽어봐야 된다. 자, 4번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목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대출 알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대출은 금융과 관련된 거죠. 금융과 관련된 건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다. 자,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도 해야 될 거, 협조를 해줘야 될 거고, 들어올 때 도와주고 얘가 쫓아낼 때도 도와줄 수 있겠죠. 쫓아낼 때도 얘가 해줄 거고, 임대료 부가 징수도 할 거고, 시설물이 고장나면 유지 계량도 할 거고, 이거 다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거죠. 주택관리사 시험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주택관리사 시험 제도도 있다. 대출 활성과는 관련이 없다. 끝나지가 않아? 쉬었다 가죠. 5번부터. 오늘은 2시 반에 끝날 예정이에요.